만약 머나먼 옛날, 약 18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어떨까요?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 입고,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며, 잠은 어디서 자야 할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. 아유. 이런 상상을 해보니 그 시대를 살았던 가야인들의 삶이 무척 궁금해지는데요. 1800년 전을 살았던 가야 사람들, 어떻게 생활했을까요? 저랑 함께 알아봐요. 오늘은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나는 지혜로운 가야의 왕, 가야라고 하네. 모두 반가워요.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너무 궁금해요. 가야 사람들이 뭘 입고 살았는지 알면 다들 깜짝 놀랄걸세. 왜냐? 우리 가야인들이 진짜 멋쟁이였거든. 오, 가야인들은 해피였다? 맞소. 비단과 배를 짜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원단을 짜는 기술이 좋아서 옷을 오래 입어도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했어.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금동관과 귀걸이처럼 장식하는 걸 아주 좋아했지. 금, 은은 물론 구슬을 무척 좋아해서 구슬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서 차고 다녔어. 동글동글 영롱하니 너무 아름답지 않소? 금, 은의 구슬까지? 대피 인정입니다. 음식은 주로 뭘 먹었냐 하면 특별한 도구 없이도 캐서 먹을 수 있는 조개를 많이 먹었고. 가야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더미인 태총도 발견됐어요. 땅이 기름지고 좋아 곡식이 잘 자라 다양한 곡식도 재배해서 먹고 낙동강에서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었어. 그 당시에도 맛있는 게 아주 많았네요. 그럼 복숭아 같은 과일과 채소도 먹고 돼지, 소, 닭 같은 고기도 쪄서 먹었지. 완벽한 탄단지네요. 잠은 어디서 주무셨나요? 주로 구덩이를 파서 만든 움집에서 생활했어. 부뚜막과 온돌 시설이 갖춰진 집이지.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. 높은 기둥을 세워 만든 다락집도 지어서 살았는데 다락집은 곡물 저장 창고로 많이 이용했어. 그렇구나. 임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의 의식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1800년 전의 생활이라고는 믿기지 않네요. 우리 가야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다양한 음식은 물론 좋은 옷도 많이 만들어 입고 집도 튼튼하게 잘 지어서 살았어.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? 네, 덕분에요.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